양식 대상 종을 선택할 때에는 크게 수요도와 생산성을 고려해야 합니다. 먼저 수요도 측면에서 보면 첫째는 사회성입니다. 양식 대상 종은 시장성이 좋아야 하며 인간의 식성, 관습 및 종교적 이유, 지역적 또는 민족적 차이에 따라 수요가 좌우됩니다. 둘째는 품질입니다. 양식 생물의 이용은 지역 및 민족마다 다를 수 있으며 맛, 색깔, 형태 및 가공 방법에 따라 수요에 영향을 미칩니다. 셋째, 가격은 수요를 결정짓는 요인으로 다른 식품과 가격 경쟁력 및 국제 시세와도 비교 우위를 점할 수 있어야 합니다. 다음 생산성 측면에서 보면 빨리 성장하는 종이 좋은 생산성을 가질 수 있고 같은 사육 조건이라면 질병에 강한 종이 양식에 유리하며 필요할 때 쉽게 종자를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. 또한 사료는 필요할 때 쉽게 확보할 수 있어야 하며 사료 효율이 높아야 하고 사육 기술이 확보되어 있어야 합니다.